지난달 취업자 수가 7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았던 대면 업종의 취업자도 증가 전환하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도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네요.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 3천 명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67만 1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이후 7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7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 계층에서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인 숙박업,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건데요. 지난 7, 8월에 감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9월 고용 동향에 대해 통계청 사회통계국 정동명 국장의 총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9월 고용 동향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고강도 방역 수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수출 호조, 기저 효과 등으로 취업자는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고용 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낸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논의와 관련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해 일상회복에 필요한 단계와 소요 시간 등을 논의하고 이번 달 안에 실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사망률과 중증화율이 악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달 중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인원 기준 등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